지금 붉은 사이에 예. 그 사이탑이 이제 고집해 생명이잖아요. 그거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불자 TV. 그게 큰, 원래대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우리 열한곡 부처님께서 그 넘어가 있는, 지금 넘어가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 이제 지금 복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예요. 그냥 그 자연유산은 넘어져도 넘어진 그대로 두고 두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존하는 것을 그걸 보존 뭐 전통 그게 좋으냐 아니면 다시 쉬우는 게 좋으냐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도 그게 넘어가 있지만은 그게 그 0.5mm 기적 그래서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로 기적 같은 얘긴데 그걸 또 굳이 뭐 이렇게 쉬울 거뭐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원래가 서 있던 분이가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넘어진 자 이렇게 쉬우는 걸 우리가 본 인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영역을 두고 어떤 것이 더, 뭐, 유지, 전통, 생각이 차이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더 이상 밀려나오지 않게끔만 해서, 정말 불가사의한 걸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뭉클한 가슴,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는데, 뭐또 이렇게 세워야 되겠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건 어떤 자연의 어떤 그 희상으로서 이제 넘어졌던 거고, 적어도 우리가 다시 넘어진 부처님을, 천년의 부처님을 다시 세워서, 다시 어떤 뭐 경배 원래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복원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암튼 지금 대한민국 조계종에서는 모든 사부 대중이 그래도 열복 부처님을 이렇게 세웠어 다시 한번 천년의 화려한 불교의 역사 뭐 국태민안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의 어떤 매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촉진제 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한참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문제고. 원만 향들이겠습니다. 잘될 거예요. 지금 원장스님께서 워낙, 당신 꼭그 원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진척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할 걸요. 한달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본사마다 돌아가면서 가서 교장 스님이 법문도 하고 그 좋대요. 제가 1회 때 갔었어요. 처음 했는데. 그랬었군요. 그때 가서 처음으로 이제 5개 본사 요 경북 5개 본사에서 스타트를 먼저 하자. 근데 제가 일본으로 가가지고 아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건 스님께서 워낙 그 눈이 높으시니까 그걸 이제 열어서 이제 한번 법회를 봤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도 바쁘게 사시는 게 좋고 또 하나 바쁘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또 바쁘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맞습니다. 또 많은 다양한 스님들을 만나서 또 인연 맺는 것도 좋고 정말 수술 많이 그 인연 속에서 더 많은 불자님들에게 그 많은 전국에 있는 불자님들이 정말 한분한분 찾아뵙지 못하는데 또 우리 거사님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나마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인간적인 면, 종교적인 면, 뭐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근데 정말 정말 인연입니다. 이게 인연이라는 거는 안될 거는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그런데 될 거는 내가 싫다고 이렇게 싫어 그냥 아니야 가 그래도 인연 옵니다. 그게 이제 인연이거든요. 근데 정말 저도 이제 아침부터 저희들 아침에 새벽 예보를 하고 계속 말사 있는 스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새도 상견례 가지고 인사하고 오늘은 저희들
사중에 있는 계신 어른들 다 모셔놓고 전 식구가 한 40명이 같이 절하고 또 그런 내일 못하니까 각자 바쁘니까 그래서 오늘 하고 계속 손님 만나고 금방 제가 이제 신발 아마 없었을 거예요. 신발 넣어놓고 조금 잠그고 조금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위에 또 어른 선생님도 인사로 갈려져서 간다고 지금 하고 나가는 순간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저 불자 TV 우리 거사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많은 방송을 뭐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한 3년 4년 또 지금 이제 뭐 회복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마 그 저희들 동아리라고 예 동아리도 예 한번 해보시죠. 중세지 있습니다. 올해 첫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지금 양력설이었어요. 아 그렇죠 양력설에 저희들은 음력이 제대로 아 그럼 내일 통화를 예 저희들 통화를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본사에서 하는 통화를 쉽게 촬영하기가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우리 저기 지금 보육청 선생님이 전화를 안 되네요. 우리 교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뭐 도량서부터 시작해서 준비해가지고 하는 걸 좀 허락을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당에 들어서 한쪽에서 이제 촬영한다고 또 다 우리 그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내일은 은혜사에서 하는 예, 예. 아침 예고라고 예. 통화를 하는 그 장면을 예. 한번 좀 찍어서 많은 불자님들에게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참 좋겠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조금 전에 뭐 TV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지 몰라도 예, 아까 덕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언제부터인가 저는 올해 와서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요즘 이제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예. 이제 요즘은 뭐 누구나 다 이제 우리 세대에 와서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 문자들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죠. 그래서 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예. 문자 오기도 하고 그러면 거짓말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뭐 거사님, 불자님, 보살님 예. 정말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합시다 예. 뭐 이렇게 정도 했는데 올해는 제가 조금 멘트를 바꿨어요. 아, 예. 작년만큼만 하십시오. 작년만큼만. 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문자 정도 보낼 정도 같으면은 다행히 눈이 많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판을 볼 수 있는 거고 예. 손이 마비가 안 왔기 때문에 또 문자 보낼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뇌 쪽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한 해에 다른 거 기적, 복덕, 뭐 기도, 원력 예. 그거 아셔도 됩니다. 예. 작년 내가 왔던 만큼만 하시면 또 이것이 또 한 해가 또 그대로 갈 것인데 굳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답정을 그렇게 보냅니다. 작년만큼만 하셨던 것만 하고 사십시오. 예. 아,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더 어려웠으면은 마음이 여유가 없었으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 못했겠죠. 예. 그나마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라든지 여러 환경들이 문자 하나 보낼 정도까지의 그래도 심장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어떤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 싶어서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십시오. 작년만큼만 사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을 보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저한테 그래도 많은 불자님들한테 선생님 덕담을 뭐 좀 이렇게 좀 한마디 좀 일러주십시오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석복입니다. 아낄 석자, 복복자. 예. 복을 아끼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이, 지금 뭐, 이 다구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냥 많이 많이 뭐 주어봐야
지그럭만큼 얘는 다 넘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놈은 그 넘치지 않으려고 이만큼 바닥에서 조금 아껴놓고 또 아껴놓고 아껴놓고 여러 곳에 담아두면은 그 보면 하나가 넘치도 남는데. 예. 그래서 복은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아껴, 복을 아껴 쓰는 거는 복을 짓는 거거든요. 예. 예, 복을 짓는 거. 예. 복을 조금 필요한 데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복을 또 지어놓고 내 마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그만큼 또 그분에게 마음의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또 복을 지어놓고 또 내 손길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복들을 많이 많이 심어주는 인연을 지었으면 좋겠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복에도 복보다 더 큰 게 덕이거든요. 덕. 용지 덕장이라고. 용맹스러움도 좋지만 장군이 전쟁터에서 용맹스러운 장군보다 더 좋은 장군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옛날 사업 같으면은 칼 차고 그냥 앞으로 돌격 병사들이 쫓아올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근데 그보다 더 나은 게 뭐냐면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힘 안 써도 저 상대방들을 어떻게 저게 나쁜 쪽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병력을 많이 희생 안 시키면서 이겨낼 것인가 계략이잖아요. 예. 지혜잖아요. 예. 그런데 용맹스럽고 지혜가 아무리 좋아도 덕장이 되지 못하면 이 대군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지 덕장. 예. 용맹스러운 장군보다 지혜스러운 장군보다 덕을 갖춘 장군이 복보다도 더 제일 우선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갑진년 용의 해라고 그러고 용의 해오는 뭐 기운도 좋고 막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다른 거 다 놓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덕 아니면 안 됩니다. 덕의 향기로 이렇게 베풀면서 자기 자신에게 딱 주어진 오늘 내가 덕을 어느 덕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올해 한 해는 한 해 거는 12달로 쪼개고 열도 두 달은 또 한 주를 또 쪼개고 그렇게 해서 딱 설계해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아마 또 25년도 들었을 때쯤 되면은 또 지난 과거가 되면서 복이 쌓여 있잖아요. 만들어 지어놨잖아요. 그런 용지 덕장으로 좀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요즘 저희들도 그러지만 종교가 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정말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뭐 한 8, 90%가 다 종교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또 각자들이 소중하다는 걸 많이 알았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 그래도 자기 자신 이렇게 다듬고 정화시키고 또 성화시키고 또 진일보 나아가는 그 길에는 내 힘도 물론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좌표가 될 수도 있고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신심 놓지 마시고 우리 요 불자 TV 영상 좀 많이 보시고 라이브 하는 거 그때그때마다 그 생동감 있는 좀 보시면서 뭐 부족한 거는 또 다음날 기대하면 또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찰들 많은 스님들 정말로 뭐 정말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뭔가가 내 어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내일은 또 좋은 기도와 더 좋은 본문과 또 힐링 될 만한 그런 환경들을 우리 불자TV
거사님을 통해서 또 성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신심 놓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값지는 한해 원만한 그런 뜻한 바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신심 냅시다.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이 영상 회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